아니 진짜 요즘 유튜브 내가 유튜브 영상을 한두 개? 세 개? 올렸나? 출산하고 나서 올렸는데 댓글이 진짜 댓글에 살리기밖에 없는 거야. 진짜 개스트레스 받아 진짜로. 아니 애기 낳으면은 물론 애기 낳고 나서 살이 안 빠지는 사람들도 저기 살이 바로 막 빠져가지고 막 되게 뭐 원래 막 예뻤다는 그 몸매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 굉장한 노력이고 굉장한 체질인데 나는 그런 체질이 아니고 나는 그런 저게 뭐야. 자, 그러면은 약간 운동복 같은 거로 갈아입을게. 편집장님 보고 계시죠? 편집장님 이거 보고 계시죠? 너 지금 뭐할 건지 알고 계시죠? 너 지금 뭐할 건지 알고 계시죠? 편집장님! 당신! 자! 정의룸으로 뱃살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이 정도면 우리 편집자님이 또 이 멋지게 편집해 주겠지?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줄 거는 바로 내 뱃살이야. 내가 지금 출산한 지는 75일, 76일 됐어요. 76일 됐고 제가 48kg로 시작해서 지금 84에서 5kg대 아기를 낳고 그리고 지금은 64kg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살 얘기밖에 없어서 왜 살이 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제부터 다이어트 할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취지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아 그리고 소개해줄 제품도 있어서 영상을 찍어요. 나는 수술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아가지고 여기 밑에 수술 자국도 있고 수술 자국 위쪽으로 아직 감각이 안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애기 낳고 나서 나는 바로 배가 애기 나왔으니까 돌아온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 애기를 낳은 사람들의 배가 대부분 이럴 거야. 왜요? 여기 이렇게 처진 거? 그리고 여기 튼살도 엄청 많아. 아기를 낳는다는 거는 꽤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 일이랍니다. 여러분 엄마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보여줄 제품이 뭐냐면 딱 이런 식이 딱 맞게 협찬이 들어왔지 뭐야. 이건 바로 리얼 EMS라고. 이거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만 거의 협찬 들어왔었는데 어선 일인지 나한테도 협찬이 들어와가지고 안 개꿀띠지 뭐야 안 개꿀띠. 리얼 EMS라고 배랑 이제 이 하나는 무릎 팔이나 허벅지에 해도 되는 그런 운동기구야. 아 무상 6개월인 줄 알았는데 무상 AS 2년인데? 개꿀띠다 개꿀띠. 무상 AS 2년이었어. 여기 패드에다가 세월이 이 패드에다가 물을 충분히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원래 다른 것 중에 그 젤패드에다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젤패드를 새로 사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물만 뿌리면 돼서 이건 물만 뿌리면 돼서 돈이 더 들지 않아. 이걸 이렇게 여기다 붙여서 뭐야? 초록색이 뭐야?
아 지금 이게 마사지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또 이렇게 되는 느낌. 무슨 기분인지 알아요? 아 짜릿해. 진짜 굉장히 짜릿해. 아 이게 모드가 있네.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초록색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마사지고 유산소 운동이 따로 있고 근력 운동이 따로 있어. 그럼 나는 일단 근력. 모드. 오. 야, 무슨 느낌이냐면 뭔가 무슨 느낌이냐면 내 속 안에 근육을 누가 마사지하고 있는 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때리는 느낌이야. 이거 되게 막 따가울 줄 알았는데 따갑지는 않은데. 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네이버 후기에 좋다고 써 있어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네. 말을 못 하겠다. 근력 운동. 우와. 이거 쩐다. 이거 쩐다. 땀나. 어? 땀나. 이걸 하고,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이걸 하고, 그냥 걸어만 다녀도 근력 운동이 된다는 건데, 일단 너무 근육을 쥐어 짜서 걷질 못하겠어. 내가 지금까지 했던 EMS 기계랑은 차원이 달라.